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자, 바로 미국 뉴욕 시장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이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시고요.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빈리 부사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자, 나와 계시죠, 부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데빈리입니다. 네. 네. 일주일 만에 뵌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빨리 갔죠? 네. 네. 자, 뭐 장이 급변동을 하고 있어서요. 바로 네.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제 네.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현지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예, 원래 테슬라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 8월 31일 날 고점부터 거의 3분의 1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직접적인 이유는 그 S&P 500의 지수에 포함이 될 거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엣지라고 일단 온라인 베이스로 해가지고 커머셜 하는 그런 회사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한 두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S&P 500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4분기 이상 실적에 있어서 profitability, 이익률을 계속 내야 됩니다. 근데 테슬라는 거기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보는 시각은 이 gap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physical year이라고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회계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4분기를 말하는 건데 지난 2019년 1분기, 2분기는 실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 3분기, 4분기 좋고 이번 해 2020년 1분기, 2분기가 좋아서 4분기는 맞지만 예. 갭상으로는 난갭이고 이거는 갭상으로 즉 이제 얘기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올해 말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피스칼 이어로 봤을 때 불충분하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렇게 봤을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그게 증거이기 때문에 갭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수를 대변하기 때문에 ETF나 뮤추얼 펀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이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뭐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뭐 최소한 3-4분기 이번에 이제 10K라고 그러죠. 실적 발표 중에 1년 애니얼 리포트가 올해 말까지 프로핏 이익을 낼 수가 있다면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연말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가 노동절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해서는 차이나하고 디커플링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예. 미역 정쟁에 있어서 테슬라를 좀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돼 있고, 근데 거기다 이제, 엎친데 더, 설상가상으로, 테슬라 모델들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적게는 2,000불, 많게는 5,000불까지 디스카운트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 프로핏은 나겠지만, 프로핏이 나는 그런 비율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 여러 가지 악조건의 배드 뉴스들이 예. 한꺼번에 테슬라한테 와서 3일 연장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1년을 봤을 때 사실 800%나 오르는 상황입니다. 8배 오르고 지금 30% 빠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로스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현재 가치가 적습니다. 미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지금 미국 거시 경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단독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감에 쌓여서 이건 뭐 무조건 팔아야 되냐 그런 상황 아니고 미국 기관 투자자들도 테슬라에 투자하는 그 비율이 한 저번에도 이제 저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50% 정도 되는데 그 50%의 그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테슬라를 한 7%에서 한 10% 정도로 팔아치웠습니다. 근데 나머지 아직도 홀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이 테슬라 주식이 빠졌다고 그래서 실망감과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현지에서는 그 증권사 많은 유해 증권사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증권사들도 좀 생긴 것 같아요. 70% 정도가 부정적인 의견이 지난 2~3분 계속 있었어요. 저희들 포함해서요. 네. 지난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성장주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대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세금 크레딧이 많았거든요. 예. 세금 크레딧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보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그렇게 이제 본 분들이 좀 70%고 나머지 한 30%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 이상의 어떤 매출이 발생될 것이라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한 30% 네.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70%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해서 다 팔고 나온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폴폴리오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폴폴 상에서 테슬라를 좀 줄일 수는 있어도 다 팔고 나오지는 않는다.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영어로 해서 don't panic, panic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아직도 가능성이라는 건 아직도 여전히 있고 하지만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영원히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1, 4분기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 지나서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3일 동안 빠진 거는 셀오프인 거는 기관 투자자라기보다는 기관 투자자는 폴폴로에서 줄인 거고요. 택 회사를 일반 리테일 인베스터 그러니까 기관 외에 뭐 소액 투자자뿐만 아니라 로빈후드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소액 투자자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많이 투자한 수로 이제 하이트하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이제 기관에서는 3일 정도 셀업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저 개인 투자자 네. 로빈후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미국에도 나스닥이 한 10% 가량 빠지니까 네. 뭐 소액으로 개인 투자를 많이 했던 그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그 개인 투자단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잡힙니까? 동요가 있고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반 투자자는 동요를 하는데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건강한 코렉션이라고 말을 해요. 네. 이게 없으면은 이게 안 되면 아마 큰 더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네. 그동안 나스닥이 S&P 500이나 다우존스 지에 비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컸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컸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모든 나스닥 지수가 빠졌다고 해서 모든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다 떨어진 건 또 아닙니다. 네. 제가 뭐 도표에서도 뭐 보여드리겠지만,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보여주실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옳다 그르다 잘못된 투자다 잘된 투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재조정 기간이고 이제 긍정적인 소식도 있어요. 거시적 경제가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 unemployment rate이 10% 이상 됐는데 지금 8%로 줄어들었어요. 8%대로. 네.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는 건 미국 경제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저리 본드의 10년짜리도 조금 올랐어요. 오늘 뭐 좀 떨어졌지만 0.6%대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약간 믹스 시그널이다. 너무 배드 뉴스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한국에 계신 투자자들도 테슬라만 투자하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스닥에 네. 많이 투자했지만 뭐 페이스북이나 가장 피해가 컸던 투자자들의 지난 제가 20몇 년 동안 해보니까
이때 동연에서 파고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2008년에도 있고 2001년 낙한 분도 그때도 가지고 있었으면 회복이 될 가능성도 7,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뭐 이 기회에 조금 줄일 수도 있는데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희망을 좀 가지시라. 하지만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교훈이라도 교훈이겠죠. 항상 좋은 주식이랑 뭐 가능성 있는 주식이랑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는 네. 좀 교훈으로 알아주시는 알겠습니다. 기간이 됐다. 이렇게 네. 그 미국 그 저 연휴 기간에 또 나왔던 뉴스 중에 미국 네. 일본의 손정이 소프트뱅크 쪽에서 미국 테크 주식을 많이 사고 콜옵션을 많이 샀다라는 그 뉴스가 있었어요. 예, 예. 현지에서 잡히는 그 평가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손정이 그 비전 펀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저희가 볼 때는. 리스크는 높은데 리턴은 적은. 뭐 위워크의 대표적인 케이스고 우버도 그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펀드가 지금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올 때 손정희 씨가 하는 전략은 좀 잘못된 부분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평가가 돼요. 첫 번째는 그 미 주류 그 투자자라면 주로 이제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이제 메릴 린치,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 이런 분들과 신디케이트라고 합니다. 신디케이트. 네. 그러니까 서로 상호 협조 관계에 있어서 인클루시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손정이가 가지고 있는 비저펀드를 끼워주지 않아요. 돈 벌 수 있는 거는. 예. 가장 큰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손정이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펀드는 미국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도 예. 투자하고 하고 특히 이제 티폭의 가장 대주주가 중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나 미국 투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중국에다가 다시 투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웃사이더밖에 안 됩니다. 그런 펀드들. 그런 예.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자꾸 오늘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이 그래요.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 그런 정서가 있어요. 벌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들은 좀 안 끼워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예 투자를 한국에서 이번에 교훈이 뭐냐면 한국에서 무슨 펀드를 만들 때는 미국에 투자할 것 같으면 미국에서 내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거 서로 윈앤윈을 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조성해서 오는 것이 훨씬 더 인클루시브하게 앞으로 여러 그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제 얘기도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아마 굉장히 텃세들이 세요 이 나라가. 텃세. 예, 텃세가 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지금 손정희 씨의 어떤 그 전략이 프라이빗 에퀴리에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프리 IPO에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IB처럼에도 투자하고 그렇죠? 위워크 같은 데는 IB가 되려고 했잖아요. 인베스먼트 뱅커처럼 또 기존에 이제 그 장장된 데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갈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하기에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미비하고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정희 씨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약간 좀 추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리고 아무도 이 9월달 초에 옵션을 걸지 아무도라는 말은 좀 심하지만 대부분의 그 7, 80%는 옵션에서 콜 옵션을 걸지 않았어요. 네. 7월달에. 근데 손정희 씨만 9월달에 그 익스파이어 되는 것이 있었는데 콜 옵션 다시 해서 미국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콜 옵션을 걸었는데 한 2빌리언 달러 22조인가 2빌리언 달러죠 를 까먹었어요. 그 콜 옵션 때문에. 근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지 약간 저희가 그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게 내부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거 헤지 펀드 사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70% 정도가 조금 네거티브하게 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제가 조심 아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셀 예를 보여드렸는데 뭐 그렇게 했죠. 그럼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는 굉장히 저희는 부정적인
아마 코락실에 오지 않을까라고 7월 달부터 저희가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네. 시장의 일종의 교란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예 예, 예. 그렇군요. 네. 예. 그 아까 뭐 이 정도면 이 정도 조정은 이제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다음에 이 정도 조정이 정부원님 제가 잘 안 들리니까 아 그렇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요 정도 조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나스닥이 뭐 지나치게 많이 올랐으니까 아, 요 정도 조정은 좀 있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 조정이 그러면 더 조정됩니까? 아니면 요 정도 조정에서 끝나고 조금 네. 더 위쪽이나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갑니까? 예,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끝날지 앞으로 좀 더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미리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비가 오는데 비를 안 맞을 수는 없어도 우산을 쓰게 되면 좀 덜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더 프랙션이 더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내일 시장을 볼 때는 각 그 주식마다 다른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고요. 나머지는 좀 더 회복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또 테슬라 때문에 또 그게 동반 하락이 된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투자 심리 예.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애플 같은 경우는 저는 탈 중국이 성공적으로 했고 9월 15일 날 애플 아이폰의 그 애플 그죠? 애플 뉴폰이 나옵니다. 5G 폰이. 네. 아 그리고 이제 실적도 예상보다 좀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뭐 애플은 테슬라보다는 좀 더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 부사님 뭐 그 외에 준비된 소식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그 브리프하게 저희가 전달을 받고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 한 페이지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그림으로 있는 예, 그림 파란색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그 파란색 그림 전에 그 EV 트럭 마켓이란 것이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만 보여드리고 예.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까 끝내겠습니다. 전기차 예. 트럭을 말씀하시나요? 전기차 트럭입니다. 예. 미국 시장은 전기차든 일반 그 소기로 가는 거든 그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실업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실업 시장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EV 마켓에 들어가 있는 그 회사들의 주가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야, 우리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제작진에서는 그 EV에 관련된 그 저 트럭 그 차트인가요, 그림인가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예, 말씀해 주세요. 네. 계속. 예, 그래서 지금 예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좀 눈이 아파서 여기 있는데 EV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파트너십이 돼 있는데 지금 그 테슬라 외에 테슬라는 이제 전략적 제휴를 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기업 좀 표시가 안 떠 있는데 다른 기업 그러니까 아, GM 지금 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대표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우리 시청자님 떠 있어요. 예. 아 오케이. 지금 같은 경우는 GM하고 니콜라하고 전략적 제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2빌리언 달러를 투자하기로 좀 했기 때문에 그래 어제 니콜라 많이 올랐죠. 예, 40% 정도가 좀 떠 있는 상태고 지금 하나도 못 만들고 있지만 지금 전기와 수소 전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레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포드에서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포드가 회사 했는데 아마존이 여기 회사에 또 600밀리언 정도를 투자했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에서 딜리버리 트럭이 있는데 만약에 개발이 성공이 되면은 약 10만 대 정도를 예. 만들어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롤스스타 타운하고 그다음에 그 워크홀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제 전략적 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스펙으로 다이먼픽이라는 회사에서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크죠. 니콜라처럼 네. EV 마켓이 굉장히 이제 체제 개편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게 수소차 포함해서 예. 트럭 위주로 이렇게 합종 연행 그러니까 얼라이언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뭐 미국은 네. 트럭 관련된 비즈니스 많죠. 네, 비즈니스가 많으니까 예. 노조도 네. 굉장히 세고요. 자 부사님 네. 오늘 그 유익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국 시장 계속 네. 와치해 주시고 저희가 또 시간을 맞춰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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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에 네. 데빗 리 부사장과 연결해 봤습니다. 네, 아마 어디 카페에 계신 모양이에요. 아니요, 저기 이제 워크플레이스래요. 아, 워크플레이스면 네. 저희가 실리콘밸리 아. 저렇게 분위기가 돼 있다고 그래요. 네. 자, 잠깐 전화를 말씀드리시고요. 하나금투의 윤재성 애널과 2차전지 그리고 화학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